많이 놨어요. 인생을. 네. 그리고 이유도 없고. 네. 삶의 낙도 없고. 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진짜. 네. 그냥 어차피 이렇게 살았어도 저렇게 살았어도 되지 않는 인생. 응? 네. 응. 뭘 해봐도 가다가 무너지고. 네. 뭘 인연을 만나, 결혼 아직 안 했어요? 네. 어. 뭘 인연을 만났다고 해더라도, 어. 자기네들이 싫, 나는 좋은데. 네. 자기네들이 싫다고 떠나고 이유를 만들어버리고. 네. 나는 책임을 지고 싶은데 그들은 나를 못 믿는지. 네. 응. 어이가 없게. 네. 황당하게. 네. 응. 그런 인연줄에서 인연줄도 없고. 네. 지금 사람도 없어. 네. 돈도 없어. 네. 그나마 겨우 내 몸 위탁할 수 있는, 응. 그냥 뭐 잠자는 곳 하나? 네. 그죠? 네. 그냥, 그러다 보니 내 정신줄 놔버렸구나. 네. 엄청났어. 네.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난 박수무당이 왔나 했어, 지금. 뭐 어떻게든 되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되는 대로. 네. 그냥 막. 네. 뭐 막은 아니고요.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자는 주의여서. 뭐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데 뭐 그거를 쓸어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엎질러진 상황에서도 이거를 뭐 빨아 먹어야 되나 아니면 빨대를 꽂아야 되나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뭐 이것저것 손 대보고 뭐 만나려고도 노력도 해보고 뭐 그러다가 저러다가 결국 또 선생님도 한번 뵈러 오고 아니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미치겠다. 근데 되게 슬픈 사람이야. 네. 응? 네. 본인 웃고 있지? 네. 가슴은 울어. 네. 맞습니다. 멍이 너무 들어서. 네. 더 이상 아파서 멍들 게 없어서. 네. 내가 나를 놓은 거야. 네. 미친놈이 되려고 미친놈이 된 게 아니라고. 네. 응? 네. 어디가 도둑질도 못한다. 네. 어디가 남 사기도 못 친다. 네. 주사도 있구나. 술을 먹으면 가끔. 네. 술을 좀 많이 좋아해서요. 그러면 미안해요. 이게 깐죽깐죽. 네. 내가 누구를 패고 폭력이 아니라 잘못하면 술 먹지 마. 안 맞아주는 게 다행이야.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술 먹고 지나가다가 시끄럽다고 한 대 맞은 적도 있습니다. 엄청 맞았습니다, 진짜. 근데 개, 뭐지? 개길 수도 없고. 예. 싸움도 못해요. 응. 그냥, 와! 막 이랬다가 그냥, 오! 이게 막. 되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거기서도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발버둥의 발악이야. 예. 봐라. 누가 보면 생각 없다 생각하겠죠. 네. 누가 보면 철없다 생각하겠지. 네. 누가 보면 저거 유치도 왜 정말 네. 또라이라고 많이 해요. 그죠? 네. 근데 왜 또라이를 자청했니? 그런 일이 없어서. 네. 그냥 내가 머리 놓고 마음 놓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2판 4판이다. 그죠? 네.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네. 이렇게 살아볼래도 안 되고 저렇게 살아볼래도 안 되고 네. 본인은 안 죽고 안 죽으려고 지금 이 발악을 하고 정신줄 놓고 또라이처럼 미친놈처럼 살고 있는 거야 네. 내가 볼 땐 그래 이게 또 그리고 완전히 안 되면 또 상관없는데 뭘 해보려고 시도를 하면 그게 또 되는 거예요 끝이 안 되잖아 네 근데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끝이 안 되잖아 네. 신의 가물들이 그래 막말로 미안해요. 하다 하다 안 되면 어, 나 신 왔대. 어, 신 받으면 어, 괜찮대. 해보지 뭐. 그 주의야. 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진짜. 근데 다른 건 모르겠다. 인생사가 걱정되죠. 걱정 많이 되죠. 걱정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말은 어, 즐기면 사는 주의예요. 뭐 너는 너 나는 나. 네. 근데 그렇지 않아. 누구보다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그지? 네. 근데 왜 미친놈을 자청을 하고 왜 정신병자를 자청하고 또라이를 자청하고 사냐고? 이거, 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려다 보니까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결혼을 하려고 여자를 만나도 뭐 연애하기까지는 좋아요. 뭐 아이도 생기고 뭐 이런데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뭐 문제가 생기고 뭐 반대를 하고 뭐 자이든 타이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그게 남들은 뭐 한 번도 어렵다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정신으로 못 살겠는 거예요. 약 안 먹은 게 다행이고요. 네. 정신병원 안 간 게 다행이고요. 정말 우울증이 깊어서 네. 이렇게 미치지 않고 미친놈으로 살지 않았으면 목맸어. 손 걷어. 근데 누구보다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 네. 발표니까. 뭐가 가다 안 되니까. 네. 인생사가 질밟히니까. 네. 누가 논 거지? 누군 해. 아니 뭐 정신병자야. 어디 뭐 나사 하나 빠졌어. 그러니까 뭐든 하면 그런 와중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긍정적인 마음을 더 비춰야겠다는 생각에 뭐 나 제 딴에는 배려한다고도 하고 뭐 웃는다고 웃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엔 또라이네? 사이코야. 야, 그 능력 있으면 이걸 해보지 그래, 저걸 해보지 그래 라고 하면서 막상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주위에 믿을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게 또 혼자 외롭게 술을 먹고 돌아다니면서 두드러 맞고 아니 왜 술 먹고 집에 가서 술 먹고 조용히 자지 이게 변사라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이야 어디 가서 맞아 안 죽는 게 다행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내가 외로우니까 술 한 잔 먹고 네. 뭐 누구랑 어울리면서 다니면서 다닐 수도 없어. 객기병이야 지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응? 천재는 아니야. 네. 본인이 천재는 아니야. 네, 네. 근데 항상 일에 계획성이 없어서 그래. 일에 항상 철두철미함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일에서 누구한테 의지하지 마. 어차피 독고다의 인생이야. 누가 술은 본인이 만약에 돈이 벌어서 술은 사줘도 누가 나한테 술 사주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없더라고요. 그죠? 네. 인간한테 베풀어봤자 이건 돌아오는 건 난 개새끼야. 베풀었는데 배신으로 오더라고요. 배신의 개새끼라니까? 네. 내가 미친놈이고 내가 정신병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떠난 거로 구설을 만들어버린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어린아이가. 어린 순수한 그 영혼이 코너에 몰려버린 거야. 지금 제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신도 없어, 폭력성도 없어, 모두 없어. 그래 물질 못하니 네가 네 정신을 놓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맞기 때문에 너무 머리 아프니까. 맞아요. 응? 네. 대할라니 아유 말도 하기도 싫고 이젠. 네. 뭐 또 이거 하면 또 안 될 걸 뭐. 또 연인을 만나면 또 뭐 해서 황당하게 또 네. 자기네가 헤어지자 그럴 걸 뭐. 네. 그냥 그러니까 즐기면 사자. 도라이가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네. 뭐 사람이 날 때부터 도라이는 아니니까. 도라이를 자처한 게 아 더워. 도라이 자처한 게 몇 년 안 됐어요. 네네. 네.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니죠.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일도. 본인 하는 말이 그냥 에? 그냥 에? 에. 자 제가 볼 적에는요 도라이 맞아. 네. 솔직히 좀 인정합니다. 그래. 네. 근데 그 속에서도 본인만의 가질 수 있는 대가 있어요.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를 잡으면 계획성 있게 진지하게 네. 그거를 잡아서 끝까지 마무리를 쳐. 사람을 구해. 사람이 나한테 붙을 수 있는 말법을 가져. 툭툭 뱉는 말법 하지 마. 아, 네. 응? 네. 아, 저 사람이 날 미친놈으로보다 또라이보다 나는 원래 이래요. 차단하지 마요. 아, 네, 네. 응? 네. 그리고 어차피 본인도 박수무당에 이게 끼가 있기 때문에. 아, 제가요? 응. 저도 가끔씩 느낍니다. 응. 근데 아직은 조금 더 1, 2년은. 이렇게 미쳐서 또라이처럼 안 살아도
제정신으로 한번 더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신을 받아도 늦지 않아. 아. 그때 나한테 와, 신 받을 땐. 네. 좀 DC 해주시나요? 아, DC. DC 하면은 신이 들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야. 봐봐. 제가 또 가볍게 내뱉었네요. 엄청. 이런 걸 버려. 네. 응? 무조건 반사적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알아. 근데 이게 왜 생각이 없이 뇌가 없이 살라 그래? 응? 그럼 내가 신을 잘 받아주면 너는 가격을 올려줄 거냐? 아유, 그럼요. 인생만 풀린다면요, 뭘 못해드리겠습니까, 제가. 진지합니다, 이건 진짜. 신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신은 본인이 지금 뱉는 것처럼 디시고 올리고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나중 문제다. 네. 이 정신이면, 이 또라이 정신이면 어느 누구도 너를 신을 못 내려. 그러나 어느 정도 살아보려고 발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어, 너 못해? 뭐야, 손님들한테 그래 탁탁 내뱉어서. 어려워서 온 손님, 본인도 지금 어려워서 나한테 왔잖아. 네. 궁금해서 나한테 왔잖아. 네. 무조건 구시답이 아니라. 네. 그죠? 네. 아픔을 조금 더 알고 난 다음에 신을 받으라고. 그러니 본인 인생에 별로 재미없어. 뭐랄까, 어, 이랬어요, 저랬어요. 왜 나를 미친놈으로 보세요? 미친놈 개 이러고 다녀. 물어봤자 물리디? 아니 물으려고 해봤자 물리냐고. 아니요. 물 수만 있었으면 엄청 강하게 물었겠죠, 제가. 이제. 네. 근데 피하지 않니? 네. 사람이 보니 피하잖아. 네. 주정뱅이 되고 싶어? 아니요. 길거리 술 먹고 아, 막 노래 부르는 막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 잡아요. 누구보다 돈을, 욕심은 없다 그래도 내 일에. 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어. 근데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고. 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고. 네. 그게 조금 까미, 흥이 있어서. 어. 철두철미하지 못한 망함들이. 네. 내 현실들이. 네. 뭐 어차피 뭘 해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나를 세뇌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뭘 해도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개기병을 내리겠지? 네. 그죠? 네. 아깝잖아. 네. 누구보다도 사람 지킬 수 있잖아. 네. 누구보다도 어느 여자 나를 믿어준다면 내가 뭔지 싫어대해서 그 내 새끼나 내 마누라는 먹이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 네. 그죠? 네. 제정신 잡아. 네. 정말로 더 길거리에서 두들겨 맞고 싶지 않으면 네. 정신줄 바짝 잡고 살아. 네. 그건 정신줄 잡으면 네. 소소한 것부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응? 네. 혼자서 남자니까 못 우는 거야. 네. 응? 네. 비가 맨날 왔으면 좋겠어. 비 맞은 것처럼 내 눈물이 같이 흘려지게. 네. 응? 네. 비 맞으면 내가 눈물을 흘리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네. 나는 본인을 미친놈으로 몰고 가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불쌍한 사람으로 돼 있어. 불쌍한 미친놈이 돼 있다고, 또라이가. 좋아요? 아니요. 내 이름 부르는 게 좋아? 또라이가 좋아? 제 이름 부르는 게 좋죠. 그죠? 네. 사업가로서 성공을 하려 하지 말고 돈을 많이 벌려 하지 말고 본인도 엄청나게 슬픔이 있는 자야. 집은 집대로. 네. 응? 비빌 군형이 없어. 구석이 없어요, 지금. 어, 맞아요.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됐고. 네. 그리고 영화살이 있어도 떠돌아 다녀야 되는 건 맞아. 어, 맞아요. 응? 그리고 가만히 있질 못해. 맞아요. 정말로. 네, 회사도 많이 옮겼어요. 응. 그래서. 회사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여러 갈아탔고. 네, 이사도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진짜. 그 돌아다닌 걸 조금 1, 2년 멈춰봐봐. 억지로라도 멈춰봐보라고. 어. 생각을 깊이 좀 해봐. 네. 이사해야 정말 아 내가 참아야지. 돈을 왜 밖에다 뿌리고 다니니? 아. 응? 자리를 못 잡은 건 알아.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정신줄 놓을 정도로 어 이랬어요. 조금 있으면 앞자가 바뀌어요. 네. 조금 있으면 앞자가 바뀐다고. 네. 멋지게 잘 살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보여. 감사합니다. 그러니 6, 7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어...
정신줄 풀라고 할 때 풀지 말고 정신줄 여기 똑 들어가야 돼. 테이프. 네. 테이프 맨날 감아야 돼. 네. 알겠죠? 네. 정말 이러다가 내가 물지도 못해. 네.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진짜 이거 다구리나 그러나? 네. 그거 맞을 수도 있어. 제가 또 요번에 운동을 해가지고 단증을 따가지고 제가 싸움 그 정도 나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다구리는요? 여러 딸려들 땐. 공인 3단입니다. 여러 딸려들 땐 술 먹고 하는데, 응? 네. 그렇다고 단증 땄다고 다 패 죽일 것 같으면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 뭔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 네. 단체 닦고 내가 그러니까 아, 나 싸우면 이게 아니라 나만의 내가 정신통일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바라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봐야지 되겠다고 지금 제정신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은 발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라고. 네. 그 생각으로 했는데 놓지 말라고 테이 감으라고 시간마다 아, 이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시간마다 시계 네. 테이 감든지 테이 감어. 정신을 딱 잡고 있어야겠네요 진짜. 많이 잡아. 아, 네. 가여워서 그래. 우리 신령님이 본인을 바라볼 때 눈에서 피곤함도 느끼고 뭐든 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노라이도 있고 네. 객기병도 있고 네. 재미진 건 재밌게 가. 실없이 실험삼 톡톡톡톡 입으로 구합치지 말고 초치지 말고. 어?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없이 막 이러고 가면 집에 가면 좋아? 아니요. 정막이 흐르죠? 네. 까마귀 많이 날아다니지? 네. 허하죠? 네. 그럴 때면 진짜 제가 제 자신이 또라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치? 네. 그리고 왠지 모르게 턱 가죽지게 입고 턱 거리를 나가서. 집에서 혼술해요? 네. 많이 합니다. 제 삶의 유일한 낙이고요. 혼술을 해도 되는데 나가지 마. 술 먹고 나가지 마. 제가 맞은 것도 술 먹고 나가서 맞은 거예요. 나가면 사예요. 응? 알겠습니다. 좋아 맞아 보니? 맞아서 좋은 건 변태 아닙니까? 그치. 제정신이네. 그래요. 조금씩 잡고 있으니까. 좀 잡아. 네. 지금 나랑 얘기하면 테이프 계속 감아라. 네. 네. 많이 감아라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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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지? 네. 서럽죠. 그치? 네. 왜 나갔는지도 모르지. 네. 다 이유 불문하고 이런 곳 찾아들든 절집을 절간을 찾아들든 네. 마음 수양이 필요할 거니까 백발배를 하든 네. 어? 네. 돈이 많아서도 어차피 이렇게 해주지도 못하는 거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나란 존재성이 그렇게 못난 존재성이 아니니까 네. 얼굴 헌출해요 키 정도면 됐어요 정신 상태 조금만 테이프 감으면 돼 네. 입은 조금만 줄이면 되겠고 네. 어? 입술 얇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실없는 애를 나발나발나발나발 하고 다녀. 멀쩡하죠 지금 내 앞에서. 네. 상당히. 다 맞는 말씀만 해주시니까. 기복도 심해. 올라갈 때 미치는 듯 확 이렇게 내려왔다. 네. 제가 지금 또... 아주 좋은 중이 그냥. 그죠? 네. 본 여자야? 아니요. 남자죠? 네. 뭐 이렇게 촐싹 맞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네,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사람인데 얘기를 하다 보면 실없는도 저 철상 맞음 때문에 본인의 가치를 바닥 때리고 있어. 돈을 언제 버나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 정신줄부터 잡고. 네. 박수무당은 맞아. 신 까물이 네. 정말 대단해. 네. 어? 그리고 잘 풀어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볼 적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 정신줄로는 안 돼. 신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두들겨 맞고 싶지 않으면 정신 좀 많이 테이프 가보시고요. 네. 술 먹고 혼자 나가지 말고. 네.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아 내가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시국에 다시 한번 정신줄 났었던 것도 있고 이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 괜찮은 사람으로 살자라고 다시 마인드 바꾸셨으면 좋겠어. 네. 바꾸지 않으면 돈도 없어. 바꾸지 않으면 돈도 흐트러마트러 사라져. 네. 사람도 없어. 괜찮다니까. 결혼도 할 수 있어. 네가 자신이 더 이상 없어서
멈춘 것 뿐이지. 응? 맞습니다. 든든해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아, 네. 진중성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중성 찾다가 1, 2년 해보고 안 되면 와. 네. 그때 내가 친구값 DC해줄게. 네. 됐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을 잘 찾아뵌 것 같습니다. 언제든 와서 시간이 맞진 않지만 뭐 나의 신당이 입고할 때는 백발배 와서 스스로가 많은 조언, 진중한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오늘부터 테이프 많이 감아. 시계 하나, 저기 뭐 테이프 감는 시계 하나 줄까? 아, 뭐 주시면 좀 공짜는 다 좋아하는데. 아니, 이런 거 하나 줄까? 아, 네. 스스로가 많이 감아야 돼. 네. 그리고. 진짜 주시는 거죠? 아니야, 이거 왜 줘? 아, 네네네. 사줄게, 내가. 아, 네네네. 주소 불러줘야 했다가. 네네네. 많이 잡아야 돼. 네. 정말이야. 입 나불거리지 마. 정말 나불거리면 안 돼. 이상해요.